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도내 농가 부채가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가 소득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와 농가의 현실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이달 안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그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는데 실제로 그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제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분의 영향이 있고요. 네.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민간 품목의 어떤 허용 범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최소 허용 보조, 뭐 농업 보조금이겠죠. 뭐 그런 것들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세 인하 부분을 보면 관세 인하가 개도국인 경우는 10년간 한 24%만 줄여도 되는데 선진국인 경우는 동일한 기간에 36%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12%가 그렇죠. 더 네. 감축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 품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그 개도국인 경우는 이제 그 특별 품목 12%를 포함해서 총 한 17.3%가 지금 민간 품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면 약 4%만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인하의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최소 허용 보조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보조금, 농업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뭐 적게는 한 8,500억, 뭐 많이 감축이 된다면 한 7천억 수준으로도 좀 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뭐 마늘이라든지 감귤들의 그 관세들의 영향을 따라서 지금 한중 FT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정확한 준비가 없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개도국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뭐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네. 건데 올해 뭐 가을 장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 지역 농가 상황이 참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제주 지역 농가 실정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신문 뭐 보도라든지 저도 이제 현장에 일부 좀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마지막에 태풍 링링이라든지 그다음에 타파 사실은 상당히 직격탄을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월동 모분 양배추 감자 뭐 당근 콩 마늘 더덕 사실 제주도에서 하는 밭작물 그다음에 이제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귤의 어떤 열과 현상 아 그다음에 강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품질이 좀 떨어지고 뭐 감귤에 어떤 상해를 입어가지고 품질 저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귤 가격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경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나중에 되면 상당히 좀 더 현실화 지금 밭작물과 관련된 부분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그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생각해 보다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 건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농가 부채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났고 또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부채가 7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농가 부채 이 개념부터 좀 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남한테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네. 거기서 결국에는 뭐 용도별로는 농업용이냐 아니면 가계용이냐 아니면 겸업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1년 단위로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장기 부채냐 아니면 단기 부채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 그 정도로 좀 나누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주 지역의 경우 5년 연속 농가 부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농가 부채 부분이 최근 2011년에 변경이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5년 연속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7년 연속 지금 이제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고, 여기 그게 된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은 여러 가지 우리 가격 수준들이 낮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 속도는, 조수입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디고, 여기는 경영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거를 뭐 따지면 우리 이제 농가 판매 가격 그 지수를 농가 구입과학 기술로 나는 뭐 우리 교육 조건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가
시설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우리 FTA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이 수익 악화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갚지를 못하게 이래 가지고 사실은 부채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부채라는 게 그럼 도내 전체 농가의 평균인 셈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또 보니까 이게 평균으로 볼 게 아니라 개개인 농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평균을 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채하고 자산의 규모를 갖고 장기 상환 능력 같은 거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약 9.5%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얘기는 이제 우리 그 미 농무부의 지표에 따르면 상당히 안전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40% 이상이 되면 아까 농가 부채 비율이 40% 이상 되면 위험한 농가로 사실은 저들이 그 취급을 하는데 위험한 농가 비율이 조금 예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악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네. 최소 30% 이상이 그 아까 농가 그 미국의 농무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따지면 위험 수준으로 지금 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젊은 층일수록 그다음에 어떤 그걸 다시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뭐 밭작물이냐 아니냐 따라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농가 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확한 이제 그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 농가 소득은 또 높은 편이에요. 이게 뭐 해마다 그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농가 소득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과 농가 부채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농가 부채 그다음에 뭐 농가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일일이를 다투는 곳이 사실은 경기도거든요. 뭐 저희들이 소득 입장에서만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뭐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농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뭐 우리 저 농가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그쪽에서 보면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약 한 뭐 거의 한 3,400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우리가 말하는 뭐 경제 이견화 그러는데 이것도 한 3,400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경영 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경기도의 농가 부채는 5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제주도는 결국에는 7천만 원 수준으로 되는 게 결국에 이런 효율성의 차이에서 오는 부채의 그 증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농작물 재보험 같은 각종 보험 가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 보험이라는 게 뭐 우리 다 알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다 사실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일단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은 작다고 생각하니까 혜택은 적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보험의 가입률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고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량 중심으로 그 사실은 보험금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의 그 하락폭을 보장해주는 수입 보장 보험 중심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시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또 농가 또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교수님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